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너 미국 가자마자 난리 난 거 모르지? 요즘 말로 짱 없다고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것들 때문에 말이야. 다 옛날 일이야. 이 언니 은퇴하고 지금은 완전히 아줌마 됐잖니. 미란아, 우리 다음에 또 통화하자. 응. 무슨 일이신데요? 아시면서 왜 그래요? 분리수거 당번 날이잖아요. 분리수거가 무슨 대단한 행사라고. 벌금 내면 되잖아요. 뭐요? 은범이하고 석이는 걸어간다고 먼저 나갔는데? 아, 석이야, 여기! 은범아! 은범아! 아, 석이야! 은범아! 아우, 정말! 조심해, 괜찮아? 저게 횡단보도 안 보여? 애들은 들러오지 않는다고요. 아, 이래서 그냥 우리 동 앞에 출입구를 내야 되는데. 그러면 횡단보도가 생기거든요. 아니.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로 내야겠네요. 늦었어요. 벌써 저쪽에 공사가 시작됐거든요. 적당한 것 같아요. 우리 아파트에선 저 아줌마 말이 곧 법이에요. 아니 왜 출입구를 여기다가 뚫어요? 칠동 앞에다가 뚫어요. 애들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. 벌써 정해진 일이니까 칠동은 기다려요.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야? 당신 몇 동 살아? 몇 동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? 바로 여기 살지? 내 이럴 줄 알았어. 애들 학원 가까운 데다 출입문을 뚫어야지. 자기 편하라고 여기다 뚫어? 어디 겁 안 나면 한번 붙어보자고. 단돈 100원이라도 계산에 안 맞으면 당장에 고소해 줄 테니까. 좋겠네? 네, 노래도 재밌었어요. 와. 속상해 죽겠네 정말. 아, 글쎄 애가 맨날 돈 뺏기고 맞고 다니잖아요. 어머 세상에. 누가 그랬어? 어? 니들이 돈 뜯었냐? 조그만 한 놈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어디 겁대가리 없이 이런. 당신은 안 그러겠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. 돈도 안 뺏고 꼬마들을 사랑하겠습니다. 서가. 에? 얘네들한테 맞은 것처럼 한 번씩만 똑같이 차라. 에이, 더 세게. 어이, 그렇지. 이 여자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전혀 몰랐으니까요. 미국에서 선 봐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얌전한 척 하더군요.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. 압구정 맨던 날이 아줌마 행사하면서 어떻게 버티니? 어? 야! 어머. 간만에 뭉쳤는데 끈하게 한번 놀아봐야 될까? 그럴까? 옛날 시력 한번 보여줄까? 이 아반에 무슨 난리야? 이게 시장판이 이 아파트예요? 이 아파트는 격 있는 사람들만 사는 데야. 정신 차려요. 아줌마 볼 일이나 잘 보시죠. 고송방과 풍기 물난죄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들 해! 봐줬더니 아주 목숨을 내놓는구만. 야. 응?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? 어? 미안해. 미안해요. 용서해줘요. 나 좀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둬. 어? 네네. 언니. 네. 삼촌이 식혜 좀 갖다 달래요. 아가씨가 좀 갖다 주세요. 저 지금 바쁘잖아요. 어떤 그릇인지 몰라요. 이따 언니가 떠다 드려요. 식혜하고 전기 갖고. 예, 알겠습니다. 오, 안녕하세요. 우리 강아지도 왔죠? 할머니. 언니야. 자경아. 왜 불렀어? 은범이 좀 데리고 놀아라. 너네 어떻게 막히면 이 지경을 해놓은 거야? 그래 그래. 어 알았어. 속상해 죽겠어. 흉터 남는다잖아. 아가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애가 책상 위에 올라가 노는데도 아니 돌볼 생각을 안 하냐고. 자경이 성격에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. 당신이 한마디 해. 어머니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버 것만 지으셔도 되는데. 은범이 이마 상처는 좀 어떻게. 흉터는 좀 남을 거래요. 아유 속상해서. 은범이가 더 문제야. 애가 어찌나 설쳐대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. 언니 애 교육 좀 잘 시켜요. 애가 그렇게 까불어서 나중에 어떻게 장가가려고 그래. 아가씨 저기 오빠 골프 가방 좀 꺼내줄래요? 네가 가서 좀 꺼내줘. 철리냐 말리냐. 여기 있어요.
없는 줄 아냐? 이런 겁대가리 없이. 한 번만 더 입 나불거리면 혀를 확 뽑아버릴 거야. 아니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예요? 저 여자가 때렸다니까. 뭐? 사실이냐? 아니 이 사람이 주먹질을 한다는 게 그게 가당키를 한 일입니까? 제가 그렇게도 미우세요? 정말 섭섭하네요. 어,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? 진짜 맞았다니까. 시끄러!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? 얘 장난질에 밥은 사람들 불러오고. 가만 있어 시끄러. 내 할 말이 없다. 너희들 도로 가라. 신호를 조졌단 말이야? 아휴 요즘에 왜 이렇게 나 속기지는 인간들이 많니? 아휴 야 네 신호 불쌍하네 야. 위란이는 내 제일 친한 동창이잖아.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여기 상가에 왔는데 왠지 썰렁하네. 그렇고 그런 것들이 웬 내숭이야 내숭은 어? 어 언니 이쁜데? 언니는 오늘 내가 찍었다. 내가 오늘 확실하게 해줄게. 응? 야! 된 거야? 여보 정말 한 대도 안 때리셨습니까? 그럼요 저희 그냥 맞기만 했어요. 우리가 아, 맞기만 아이. 했어. 그런데 폭력전과가 있으시네요. 폭력전과라뇨? 아니 저 지금 제 집사람 나성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? 예 89년에 한 번 90년에 두 번 폭력전과 세 번입니다. 미안해. 어떻게 그렇게 깜쪽같이 속여? 순진해서 그냥 남의 싸움에 억울하게 휘말린 거야. 세 번씩이나? 대학 때 MT를 갔는데 나쁜 남자들이 덤볐어. 그래서 친구들이 구해줬는데 폭행으로 번져가지고 경찰서에 갔어.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나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. 정말 미안해. 아, 좀 내버려 둬. 나 지금 당신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, 어? 엄마! 그냥 내 속으로 들이발라야지 뭐. 엄마! 사기가 짜! 그럼 너 참으면 되잖아. 사기야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이야. 그럼 너... 돌 던져버려 큰 걸로. 니들 당분간은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아 요새 은범이가 돌을 던졌대잖아요. 다친 거 보세요. 너... 은범이한테 객이니까 그렇죠. 뭐예요? 은범이를 발로 차길래 제가 돌 던지라 그랬어요. 뭐 잘못했어요? 너... 아니... 돌을 던지라고 시켰다고요? 그만합시다.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. 어, 어딜 들어가요? 그 우리 서기한테 돌을 던져도 된단 말이에요? 이런 씨 아가리 닥치고 깨갱하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한번 당해봐야 조용히 할래? 까보면 뼈도 못 치를 줄 알아. 여보. 하필이면 거기서 걸린다. 너네 신경력은 알지? 우리 올케도 거기 나왔거든. 아는 선배 있으면 우리 올케가 어떤 여잔지 좀 알아봐 달라고. 나성이라고. 나성이? 너희가 우리 올케를 알아? 그 언니 우리 학교 피자미파 짱이잖아. 얼마나 유명한데. 압구정 면도날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. 압구정 면도날? 그 언니 집이 빵빵하니까 고등학교는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사고 치다가 폭력전과 달고 미국으로 쫓겨났대. 아, 누구야? 잘 안 보이잖아. 아저씨 어? 리마인드 좀 해봐요. 어머머머 그 여자예요. 어머나 세상에. 어, 보통 여자가 아니네. 뺑소니 욕설에 칼까지 들이대는 이 여자랑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됩니까? 엄마 네 처가 폭력 전과가 있다며?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? 제발 용서해 주세요. 어렸을 때 멋모르고 누명을 쓴 거고
지금은 다 남의 일처럼 잊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. 멀쩡한 신우를 바보 만들고 시부모 농락하고 그러고도 네가 할 말 있다는 거야? 아니에요. 아니, 엄청난 깜빡이야. 여기 나오시는구먼. 남의 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쳐? CCTV에 다 찍혔어. 차수비도 내고 피해 보상비도 내. 내일 당장 이사를 가든지 어? 무릎 꿇고 빌든지 밀어줘 빨리. 밀어줘. 아파트에서 나가! 웃기고 있네. 내가 왜 나가? 뭐야? 인연이야. 아, 여보! 이것들이 정말. 대한민국에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부인께서 좋은 엄마, 좋은 아내가 되고자 노력했던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? 예. 부인께서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품성을 바꿔보자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. 그 정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없으십니까? 4주 후에 뵙겠어요.